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에코프로 HN이고요. 오늘 3.8% 올랐습니다. 제가 전날에 코멘트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이려면 에코프로 머티가 힘이 좀 빠져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갈 때는 기존의 2차전지 종목들은 올라갈 힘이 없다. 사실 같은 업종에 있고 또 같은 그룹주인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약간 독주 모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라갔던 뭐 신규 상장주들, 근데 얘네들이 어제부터는 좀 힘이 약해졌고 오늘 오후장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에코프로 머티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2차전지 애들의 어떤 힘이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오후장, 사실 이게 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닥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에 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뭐 어차피 2차전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애들을 필두로 하는 기존의 이제 2차전지 대장주들, 걔네들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야 지금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좀 쉬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에코프로 HN을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들 딱 양봉을 보여주기에 적당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줬고 키움은 약간 1대1 정도의 비율을 보여줬고 그리고 윗꼬리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사실 위쪽으로 7만 500원 정도, 그러니까 7만원부터 7만 500원, 결국 여기거든요. 지금 구간을 끊어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 라운드픽의 가격은 7만원을 보면 되지만 7만원 위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주고 7만원에다가 주가를 안착시키는 그 패턴이 나와주면은 뭐 에코프로 HN도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그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률이 오늘을 기점으로 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때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상한가 캔들, 이 언저리에다가 가격 라인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결국 이 구간 자체가 8만원 라인이에요. 이날 종가가 79,300원, 고가가 79,900원. 이 둘 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8만원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7만원이 아니죠? 네. 오늘 시장 흐름으로 볼 때 7만원을 넘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7만원 이후에 우리가 8만원 여기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조금 더 대응을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당연히 걔네들은 대장주의 포지션에 있고 뭐 오늘 진짜 이제 좀 2차전지를 끌고 간 거는 LNF긴 했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내려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신규 상장주요들이 시장에 자금을 토해내는, 그리고 그 자금들이 2차전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어제는 살짝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깊숙이 보지 않으면은 그거를 캐치하기가 힘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아래를 향했느냐? 아니에요. 위쪽을 향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2차전지가 다같이 올라오고 신규 상장주들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이 퍼즐들을 그냥 딱 맞춰보면은 뭐 당분간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저점을 다 찍은 다음에 올리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가는 거라 이제는 이 구간을 보고 좀 우리도 기다림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2차전지 애들 중에 강한 애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뭐 얘네들이 먼저 더 치고 갈지 아니면 기다려줄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2차전지 애들의 포지션이 다 제 각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에코프로 HN은 탄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변동폭 자체가 크게 크게 나오는 꽤나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루 날 잡고 사실 올려주면 되긴 합니다. 뭐 두 번 나눠도 되고 세 번 나눠도 되고 지금은 양봉이 나오기 조금 더 수월한 조건에 시장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다리면 되는 되게 심플한 구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저희 종목들 같이 받아보셔가지고 한 주 동안 매매 같이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또 수익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